여러분 안녕하세요. 12번째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추상 구문들이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상 구문들이는 일부 노드가 내부 노드 일부가 터미널 심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번역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한 그런 트리가 되겠습니다. 파스트리를 만든 거에서 번역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한 트리를 추상 구문 트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상 구문 트리에 비해서 원래 있던 파스트리, 즉 소스 코드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트리를 뭐라고 하냐면 Concrete Syntax Tree라고 하죠. 그래서 CST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번역에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축약된 트리, 그거를 추상 구문 트리라고 부릅니다. 추상 구문 트리, 콘크리트 신택스 트리를 위해서 우리 컨텍스트 프리 그램마 있었던 것처럼 추상 구문 트리를 위해서도 어떤 그램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그램마는 트리 형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램마가 나타내는 구문을 앱스트랙트 신택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호한 문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그냥 모호한 대화를 하잖아요.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너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밥 먹었니? 라에 대한 건데, 그 너라는 걸 생략해도 우리가 정보를 알수 있죠. 그런 것처럼 자연어에서 있는 그런 그 요약된 걸 사용하는 것처럼 트리에서도 일부 정보를 누락시켜도 어떤 정보인지 다알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구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abstract syntax라고 하고, 그 abstract syntax를 나타내는 문법, 그 abstract syntax를 나타내는 문법을 그냥 보통 그 abstract synta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bstract syntax에서는 보통 트리의 구조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다음 예를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concrete syntax는 이 밑에 좀 복잡하죠. 룰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abstract syntax는 뭐 괄호 같은 건 필요 없죠. 이미 구조가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룰 3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룰 3개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좌우측, 좌변, 우변이 같은 non-terminal 심볼이 반복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스크립트, 첨자를 사용해서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은 이 전체 익스프레션을 나타내고, 거기서 좌측 익스프레션은 isub1, 우측 익스프레션, 서브 익스프레션은 isub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추상 구문 트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임퍼러티브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스트럭처하고 유니온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트리는 이진트리 거나 아니면 리프 노드 넘버잖아요. 그러면 이진트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뭐 플러스 노드, 곱하기 노드, 그 다음에 넘버를 나타내는 넘버, 이렇게 태그를 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정보에 필요한, 예를 들면 플러스 노드나 곱하기 노드의 경우에는 두 트리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누메릭 노드의 경우에는 그냥 넘버를 나타내는 인티저 하나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럭처 안에 태그하고 각 필드가 유니온된 형태죠. 태그는 따로 있고, 그두 서브트리나 뭐한 인티저를 된 것을 유니온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은 뭐냐면 익스프레션을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놔두고요. 플러스 노드 클래스, 멀티플리케이션 노드 클래스, 넘버 노드 클래스를 그거에 서브 클래스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경우에는 플러스 노드하고 멀티플리케이션 노드를 별도의 클래스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트리, 혹은 또는 익스프레션, 아니면 뉴메릭 익스프레션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페시피컬리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좌변은 앱스트랙트 신택스로 나타내고, 우변은 각각의 콘크리트 서브 클래스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예를 보시면 여기 좌변은 expr 트리,
EXPR 트리를 앱스트랙트 클래스 나타내고, 우변이었던 이거, 플러스 트리, 멀티플리케이션 트리, 넘버 트리는 컨크리트 신텍스로 해서 서브 클래스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여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잠깐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앱스트랙트 클래스 EXPR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 같으면 이제 여기 요건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클래스 뭐가 되죠? 지금 저거는 플러스 익스프레션은 public expression C++라는 게 써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어떤 멤버 정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concrete class multiplication, multi expression은 public expression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number expression은 public expression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이게 이제 object oriented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OOP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뭐꼭그어그 OOP 스타일로 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콘솔라스 없나? 좀 코드체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네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퍼러티브 스타일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 노드 타입을 카인드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밸류, 플러스나 뭐 넘버나 이런 것들 밸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하기 위한 브라더나 선 이런 거죠. 아까 레프트 서브트리, 라이트 서브트리 그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브라더 선 하는 거는 멀티플리티를 위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너리도 처리해야 되고 바이너리, 터널이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브라더 선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야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야크 그래머에서 유니온 가지고 트리를 나타내는 pval, 인티저 나타내는 ival, sval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익스프레션, 텀 이런 것들은 다 pval로 하고요. 넘버랑 토큰은 ival로 하고 이렇게 선언해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할때 메이크 노드 브라더 연결하고 메이크 리프 연결하고 맨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 프린트 트리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트래버싱을 하는 거죠. 프린트 트리 메이크 리프하고 메이크 노드에 대한 뭐 이그젬플이에요. 멜록해서 카인드하고 밸류 설정하고요. 브라더 선은 널로 했고 이 경우에는 카인드 설정하면 되고 밸류 브라더하고 선은 널이 아니라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트리는 뭐 트래버싱 하면서 또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메이크 파일 example은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CXX, Lex, Yak, Macro는 여기 Lex, Yak은 이거 쓰면 되고요. CXX는 보통 디폴트로 G++로 이렇게 됩니다. RM은 Remove Command, 이제 거기 유닉스에 있는 Remove Command고요. 생성된 거 클릭, 메이크 클린하면 이제 생성된 파일을 다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C++랑 같이 인코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C++ 그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트링 같은 거 그냥 쓰고 싶다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그냥 쓰고 싶으면 using namespace std 하시면 되죠. 아니면 뭐 여기다가 std 콜론 콜론 스트링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ytf.h 뭐 보통 C 파일처럼 인클루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concrete syntax tree에 비해서 파스트리에 비해서 번역에 필요한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AST라고 한다. AST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랜말을 Abstract Syntax라고 한다. AST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Imperative 스타일하고 명령형 스타일, 객체지향 스타일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뭐 어떤 걸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정하시면 그거대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질문 있으실 수 있겠죠. 질문과 답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아, 금주에 공지 나갔으니까 그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ST에 대한 학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